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자세부터 좀 바르게 앉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자세가 좀 나쁜 사람들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나쁜 자세 때문에 최근 무릎 관절염만큼 흔해진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거북목. 거북목? 예, 그것도 있는데 거북목과 같이 오는 게 손가락 관절염. 손가락 맞아요. 뭐? 손가락 네, 아파요. 스마트폰 쓰는 네, 뭘 보고 있겠습니까? 아, 바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너무 늘어나서 흔해진 질병인데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세요? 다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죠. 네. 심지어 막손으로. 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하시고 네. 젊은 분들은 또 엄지로도. 선생님, 이건 취향입니다. 아니 내가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나이예요, 선생님?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아, 예, 검지로 하고 있긴 아, 왜 한데요. 그래? 모두 손가락 관절염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엄지손가락이 받는 부담이 굉장히 심하고 거기다 스마트폰 무게를 마지막에 어디가 지탱합니까?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지탱을 하거든요. 손가락 관절염도 올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처럼 관절을 혹사해서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은 유명한 분이 한분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그분의 사진을 스튜디오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누구예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천지 창조를 그린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로. 아, 그분이 관절염이 있으셨구나. 네. 이 미켈란젤로는 천장화를 작업하면서 무려 4년간 이 목과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손을 네, 높게 들어 그림을 그리는 고된 작업을 진행했다고도 누워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 후에도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65세에 그려진 그의 초상화를 보면 왼손이 좀 이렇게 좀 뒤틀린 채 변형된 또 관절염의 흔적들을 저희가 좀 볼 수도 있는데 게다가 전문 분야는 또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막 망치로 두드리고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미켈란젤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변형이 와서 조금만 아파져도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요. 그래서 손 관절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처럼 손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악력이 떨어지니까 뚜껑을 따지 못하거나 물건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또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외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한 환자들은 손가락이 뒤틀려서 손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제 영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냐 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또 한 실험에서 이 영상처럼 손 관절이 이상이 있는 남녀에게 콘드로이틴을 6개월간 섭취를 시켜봤더니 통증 점수가 대조군이랑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손 관절 기능과 더불어 관절의 경직까지 개선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통증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통증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통증이 왜 오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절의 통증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그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부딪히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관절 사이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한다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으니까 통증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년간 관절 간격의 변화를 관찰한 실험에서 대조군은 관절 공간이 평균 간격과 최소 간격이 모두 줄어들었는데 콘드로이틴 섭취한 군은 평균 간격이 유지되고 최소 간격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세요. 둘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좀 안아달라고 많이 네. 하니까 앉다 보면 이제 더 무릎이 안 좋아서 항상 이제 아이 보고 가시면 다음날 침 맞고 뭐하고 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딱 듣자마자 이건 저희 엄마 이거 꼭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릎 관절 뭐 손 이렇다 관절 다 똑같은 거죠, 연골.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어머님 챙겨드리실 때 지혜 씨도 같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콘드로이틴 경우에는 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혈관도요? 네. 사실 콘드로이틴은 소, 돼지, 연어, 해양, 어류 등에서 추출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소콘드로이틴의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DL 산화를 지연시켜서 혈관 질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어떤 콘드로이틴은 사실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그란 구조를 가진 얼음틀에 동그란 얼음과 네모란 얼음을 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의 동그란 얼음은 틀에 딱 맞기 때문에 자리를 좀 잘 찾아 들어가 있는 반면 네. 네모란 얼음을 보시게 되면 모양이 달라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콘드로이틴도 이 얼음들처럼 우리 몸 인체의 구조와 유사할수록 체내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거리는 멀지만 소하고 사람은 같은 포유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체 구조가 조금 더 유사하리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와 인간은 육지에서 생활한다는 환경의 유사성도 있고 콘드로이친의 구조도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 소 콘드로이친과 어류 콘드로이친을 비교해봤더니 소 연골 콘드로이친은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데 2.4시간이 걸린 반면에 어류 연골 콘드로이친은 8.7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도 또한 소 연골 콘드로이친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뭐 이왕 먹을 거면 소 유래의 콘드로이친을 먹어야 된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소처럼 일해야겠네요. 네.